해주세요. 나라 1위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상징하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니까요. 하지만 복지가 거저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를 누린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스웨덴의 만원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32만 원을 칼같이 떼어갑니다. 그게 얼마든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32%의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저 세율인 6%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제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승진돼서 연봉 6,800만 원을 넘게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의 1.5배인 6,800만 원 이상부터